지난 3월 올림픽 종목 중 야구 본선에 진출한 대한민국은 프로에 소속된 선수들 중 140명을 뽑아 예비 명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명단에 포함된 선수만이 올해 6월에 열리는 올림픽에 참가 가능하고 24명 선발합니다. 팀별로 예비 명단에 이름을 올린 선수는 화면과 같습니다. 삼성이 가장 많은 18명, LG가 16명, 두산 롯데 14명, KT, 키움, SSG, 한화는 13명, NC는 12명이며 기아는 9명입니다. 엔트리를 보던 중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미필 선수가 가장 적게 선발된 소속팀은 어디일까요? 바로 SSG이며 무려 0명입니다. 예비 명단에 선발된 미필 선수 수가 적은 것은 유망주 육성이 만족스러운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봐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0명은 좀... 이번 예비 명단의 경우 선발 인원이 제한되지 않았음에도 신인급 선수가 단 한 명도 선발되지 못한 점을 고려해봤을 때 SSG 내부적으로 신인급 선수들의 기량이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무리가 아닐 겁니다. 실제로 SSG의 전신인 SK 소속 선수들 중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두 번의 아시안게임에서 병역 혜택을 받은 선수는 없었습니다. 과거 FA 시장의 큰 손이었던 삼성이 2010년대 초반 외부 FA 영입이 아닌 젊은 선수들을 육성하여 통합 4연패를 이루었고 팀 재정이 넉넉하지 않았던 두산과 키움은 외부 FA보다 선수 육성을 통해 매년 꾸준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육성의 기반을 둔 시스템 야구는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으며 유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SK도 내부 육성에 공을 안 들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성과는 미비했고 어느새 문제가 부각되어 지금까지도 SSG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SK는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2010년대 초반부터 투자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전에 열악한 시설의 홈구장을 사용했던 퓨처스팀을 위해 보조구장, 실내연습장, 숙소 등이 구비되어 있는 SK 퓨처스파크를 강화도에 지어서 2015년부터 홈구장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에는 넥센을 상위권으로 이끈 염경엽 전 감독을 단장으로 영입하였으며 당시 팬들은 SK도 넥센과 같이 육성 시스템이 자리 잡히길 기대했습니다. 실제로 염경엽 전 감독은 자신이 직접 연구한 내용이나 느낀 점을 토대로 작성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매뉴얼을 토대로 팀을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김하성, 조상우, 임병욱 등 젊은 선수들을 발굴하였으며 박병호, 손승락, 유한준 등 주축 선수들의 이탈이 있었던 2016년에도 윤성민, 김세현, 고종욱을 기용하며 정규 시즌 3위를 기록하였습니다. 2017년, 2018년 SK 와이번스에는 박종훈, 김태훈, 김동엽, 노수광 등 젊은 선수들이 나왔고 이들의 활약을 토대로 2017년 와일드카드 진출, 2018년에는 정규 시즌 2위와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트레이드를 통해 노수광, 김태형, 강승호 등 미래에 도움이 되는 유망주들을 영입하며 팀 체질 변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한 것입니다. 특히 2017 시즌 중간에 합류한 김태형의 경우 재활로 인해 시즌 중 투입이 불가였지만 과감하게 트레이드를 통해 그를 데려왔고 결국 2018년 한국 시리즈에서 맹활약하며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과거의 왕조를 재현하기 위해 2019 시즌 구단은 그를 감독의 자리에 앉힙니다. 프런트가 아닌 현장에서 직접 선수들을 기용하며 육성과 성적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기대했습니다. 시즌이 시작되고 4월, 주전 2루수였던 강승호가 불미스러운 일로 전력에서 제외되었는데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안상현, 최항, 최준우, 김창평 등 여러 선수들을 기용하였으나 모두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2019 시즌 패넌트레이스 막바지 SK와이번스의 9월 28일 경기 중 유격수 김성현은 실책을 저질러 점수를 하나 뺐고 그 여파로 경기는 졌습니다. 또 그 여파로 결국 정규 시즌 마지막 날 두산에게 1위를 빼앗겼고 이어지는 키움과의 플레이오프에서 3전 3패로 허무하게 시즌을 마쳤습니다. 2018 시즌 한국 시리즈 우승으로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생각했던 내야 센터라인의 문제는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또한 SK에서 기량이 발전한 젊은 선수들의 경우 트레이드를 통해 영입된 선수들이거나 상무 야구단에서 성장하며 제대한 선수들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SK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선수가 얼마나 되냐는 거죠. 그 후 FA 시장에 이루수, 유격수 자원인 안치홍, 김선민, 오지환이 시장에 나왔지만 SK는 매뉴얼에 따라 FA 영입이 아닌 내부 자원으로 내야 센터라인 문제를 해결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2019년 2차 1순위로 지명된 김창평을 이루수, 2019 시즌 중반 KT에서 트레이드로 온 정현을 유격수로 기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마무리 훈련 기간, 스프링 캠프 기간 동안 업로드된 구단 자체 유튜브에서는 염경엽 전 감독이 손수, 내야 수비를 지도하는 모습이 나왔고 팬들은 김창평, 정현이 문제를 해결해주길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시즌이 시작되고 두 선수는 타율이 1할대에 머무르며 매우 부진했습니다.
주전 유격수로 기용하려던 정현의 경우 63경기 298.2이닝을 유격수 자리에서 소화하며 96.2%의 수비 성공률을 기록하였는데 이 성공률은 2020 시즌 규정 이닝의 50% 이상을 유격수 자리에서 수비한 선수들 중 가장 낮은 기록입니다. 김창평의 경우 시즌이 개막하고 도루 1위로 빠른 발을 자랑했지만 수비 도중 어깨 부상을 당하며 결국 많이 출장하지 못했습니다. 뛰어난 2루수, 유격수 자원을 영입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입하지 않고 자체적인 육성으로 2루 유격수를 채우겠다는 계획은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다. 2루수, 유격수 자리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포수 포지션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이현석도 성장이 정체된 모습이었습니다. 투수의 경우에는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한 김태훈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기용된 김태경은 그 재구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며 1차 지명자인 백승건, 이원준도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SK에서 성장이 정체된 것처럼 보였던 투수 이승진은 트레이드를 통해 두산 유니폼을 입게 되었고 두산에서 활약 중입니다. 이에 SK팬들은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같은 시즌에 퓨처스 팀에서 신인 선수들이 숙소를 이탈하여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이 알려졌고 이 일로 선배 선수들이 후배 선수들에게 얼차례를 실시하는 등 안 좋은 사건까지 터지게 되었습니다. 기량 상승에 부어도 모자랄 시간에 범죄 행위라니요. 결국 SK는 9위로 시즌을 마무리했고 염경엽 전 감독은 성적에 책임을 져서 사퇴했습니다. 2020 시즌이 끝난 후 SK 와이번스는 사장, 단장, 감독을 교체했고 최주환, 김상수를 영입하며 전력을 보강했습니다. 또 SK 와이번스를 인수한 신세계 SSG 랜더스는 추신수를 영입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새 구단주인 정용진 부회장의 과감한 FA 투자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2023 시즌부터 연봉 상한제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만약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KBO에서는 해당 구단에 제재감을 포함한 페널티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현재 SSG 랜더스는 전년 SK가 작년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였음에도 2021 시즌 평균 연봉이 1위입니다. 2010년대 중반까지는 선수 육성의 필요가 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2018년에는 우승까지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선수 육성의 성과가 미미한 것은 어느새 SSG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2021년 주전 선수들을 살펴보면 최지훈, 박성환, 오태곤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은 모두 30대입니다. 선수 육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메워야 할 구멍은 5133만 1026배는 더 커지고 긴 암흑기를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유망주 육성이 절실한 것입니다. 올해 전문가들이 약팀으로 분류한 한화 이글스의 경우 송진우, 구대성, 정민철 등 한 시대를 풍미했던 선수들이 있었지만 선수 육성에 실패했고 결국 그들의 기량이 노쇠화된 2008년부터 작년까지 딱 한 번을 제외하고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SSG는 이 전설을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